네. 어. 미션 방송. 자, 오늘 커밍 페이퍼. 커밍 페이퍼를 갖고 왔고요. 지금 나 여기 안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그 명동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 들어온 순간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보조 배터리를 끼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린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터리를 조금 어느 정도 충전을 시켜놓고 그리고 방송을 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가 4시에 여기 명동에서 제가 미팅이 있거든요. 명동에서 4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 시간 정도밖에 방송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문제 때문에 어쩌다 보니 한 시간밖에 방송 못하게 돼서 자 천천히 갈게요. 어차피 여기 명동 그냥 크게 한 바퀴 돌 거라서 역시 명동이라고 김수현 사진이 걸려있는 아이고 엉덩이야. 자, 과연 저는 이 커밍 페이퍼를 안 보고 얼마나 좀 말할 수 있을라나? 뒤에서 자꾸 중국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기분 탓인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돌아볼까? 큰 길로만 다니면 뭔가 일이 없을 것 같고 조금 한번 그냥 길을 좀 이리저리 돌아볼까요? 중국만 하는 사람들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럴 때는 근데 오늘 왜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 생각보다 왜 사람이 없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없어. 평소에 여기가 사람이 이렇게 적은 편이 아닌 동네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요 시간에 안 되면 이따 미팅 끝나고 저녁 시간대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우리 저런 애들 어떻게 무서워서 말을 걸어. 그래, 채팅창은 안 볼게. 채팅창 안 보고 할게요. 왜 추워라.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여기 요 앞에 오는 길에 제가 흥사님 봤거든요. 근데 제가 셀카 이제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는 바람에 제가 셀카봉을 못 꺼내니까 보통 셀카봉 꺼내고 들고 다니면 BJ세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저기도 유튜버가 있네. 유튜버한테 말 걸어봐. 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
좀 어디를 좀 약간 멀리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 명동성당에 갈 거기 때문에, 아, 엉덩이 아파. 매장 사람들 외국어로 얘기하니까 한번 외국인인 척 한번 해볼까요? 자, 주요 도시들까지 행선지가 있어요. 도쿄까지 1158km, 그리고 그 대만의 타이베이까지 1483km, 방콕 3720km, 이집트 카이로 8485km, 그 프랑스 영... 오, 파리가 런던보다 머네? 여기서는? 런던이 아무래도 그 저기 북극쪽으로 해서 가서 그런가? 평양 196km. 그래, 평양 가까워. 저기서는 평양이 가까워요, 저기 있는 거리치고는. 아, 지금 돌발 변수가 있어요. 보통이면 요 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오늘. 오늘 지금 문제가 사람이 없어. 에코는 맡겨가고. 자, 사람이 달라붙을 때까지. 아까 유튜버 있을 때 약간 뽑아야 되는데, 아까 유튜버 있었을 때 뽑았어야 돼. 여기는 이따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고요. 누구 촬영하나? 오늘 하필이면 오늘같이 사람이 없는 날에, 오늘같이 사람 없는 날에 촬영하고 있네요. 한번 좀 이제 골목길로 좀 돌아볼게요. 좀 사람들 뭐 누구 있나? 아, 아, 이거 뭐야 하고, 이거 뭐야 하고 그 물어볼 거를 준비를 안 해왔어요. 젠장. 아하, 사람이 없어. 아니, 날씨가 추워서 외국인들도 관광을 안 오나? 아니면 원래 이 시간대에 사람이 없는 건가? 난감한데 이거? 난감하네. 한번 돌아볼게요, 쭉. 한번 쭉 돌아보도록. 약간 중국집이 있는 약간 그런 데 비슷한 데 가봐야 되겠어.
아우 허리야. 아니 정작 뭔가 미션 아니 정작 뭔가 미션 방송 하려고 오니까 사람이 없어. 길에 사람이 좀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는데. 와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들한테 말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볼까요? 길에 사람이 없어. 이거 싫어잉? 네, 사실 이게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누군가한테 말 걸기가 좀 그래. 뭔가 뭐 물어보는, 약간 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뭘, 응? 좀 약간 그래야지 뭐 말을 걸든 말든 하지. 뭐, 이씨, 아니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싫어잉? 응? 지금 난관에 봉착했어요. 난감해졌는데? 아니 뭔가 말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난감하네. 와 뭔가 미션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따 밤에 신촌에서 한번 더 해볼까? 나 어차피 펌프 필드 테스트 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명동 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오늘따 아니 내가 여기 온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건가요? 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하지? 사천 마라탕 중국 요리. 그렇다고 중국어로 말 걸자고 여기를 들어가서 말할 순 없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없어. 와 아니 여러분, 응? 금요일 오후인데 관광객이 없어요. 원래 여기가 이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집판놈아. 에이씨. 아니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말 걸 사람이 없잖아. 저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야. 말을 못 걸어요. 아 추워. 야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걸 좀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나 컨닝 페이퍼까지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영화. 아니 솔직히 나 영화는 할 수 있지. 영화는 그냥 이태원 길거리 가서 그냥 응? How do you do? 응?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여간 지금 되게 난감한 상황이 왔어요.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아, 꼬르륵. 뭐, 돌아다녀보면 나한테 뭔가 물어볼 사람이 뭔가 있겠지? 잠깐만요. 뒤에 담배 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화면에 안 나오게 해야 돼. 이제 아까 왔던 길 한 바퀴 돌았잖아. 티 안 나 성형일 거야. 어디 가면 사람이 많을까? 내가 외국 사람들. 벌써 16분이 흘렀어. 오, 저작권. 한국 노래였어. 저작권 무서워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그 해볼 생각인데. 아이. 저런 거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하고라도 인사를 할까?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이외엔 방법이 없겠는데? 지금 시간만 흘러가고 그냥 전단지나 계속 받아야 되겠다. 전단지나 받으면서 다녀야지. 이런 건데? 헐! 뭐야? 아니, 원이? 주의하래요? 아니, 이거를 요즘 왜 이렇게. 아, 레드 컨테이너였어? 아이씨. 레드 컨테이너였어? 뭐, 일단은 킵. 일단은 킵. 아, 이거 유튜브 각이다. 아, 아니. 이봐마. 와, 레드 컨테이너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담배 피는 사람 옆으로 가면 안 돼. 담배 피는 사람 옆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아. 왜 또 yes or yes야? 아, 요매장이었구나. 예스 예스 오 예스. 왜 갑자기 예스 오 예스를 부르고 있지? 아, 아, 발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전단지도 없어. 와, 전단지를 받는 게 아니면 말을 하기가 힘드네요. 일단은 근데 솔직히 이게 나는 이제 그래, 나 이제 무명은 아니고 학고야. 학고니까 길거리에서 나를 보고 막 어 지태님이다 하고 막 따라오는 사람 없잖아. 어 뒤에 기센 분들이 있는데 어 저런 분 어떻게 말을 걸어. 어 말 못 걸어요 저런 분들. 역시 길터뷰는 한 쿤이 정도는 돼야 뭐 길터뷰를 할 것 같아요. 쿤이 정도의 그 역량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저분들은 일본 사람 같아. 합리화. 분명 난 미샤나를 하러 나왔는데. 아이고 허리야. 어디 가서 해야 되나? 또 시카고 피자? 아 먹고 싶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아껴야 돼서. 저 겨울에는 자금 긴축해야 돼요. 그 야구 기사 쓸 일이 매일같이 있지가 않아요. 그 뭔 노래야? 아우 힘들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안 보여요. 중국 사람이 안 보여. 헐. 시간에 반이 흘렀군. 어쨌든 이 안에 솔직하지 못한 내가. 그래 나 솔직하지 못해요. 와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 거는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실화잉? 응. 따다이어서 받아야 되겠다. 아 왜 K-POP들이 많이 나와?
일본 사람들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구하러? 맞아. 谢谢. 중국인 적하기? 응. 아니 근데 왜 이런 것만 나오죠? 수기 마사지 샵? 저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 아니 떠야지. 아이씨, 나는 벽으로 갔어? 아 근데 아니 이 전단지 사이에 진짜 그 생수 장난감을 그 생수 장난감을 그 넣어주는 건 그 와 진짜 그건 충격이다. 어? 예, 谢谢. 건전한 거 나왔네요. 애견 카페. 카페 걔네. 카페 걔네는 뭐야? 한번. 谢谢. 아, 저분도 중국어에 있어. 그래, 이렇게라도 하자. 그래, 이번엔 고양이 카페고요. 그래도 건전한 거 나왔네, 이번엔. 그래, 좀 건전한 거 받아야지. 교육비제인데. 비둘기에 놀라고 있어요. 요즘 비둘기도 무서워요. 그 여기 요 바닥이 더러워진 이유 중 하나가 비둘기예요. 무슨 소린지. 어 춥다. 어 춥다. 어 추워. 잠깐 손 좀 녹일게요. 헐. 인스타그램 알림이 무료 만남인 오빠만. 무료 만남인 오빠만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대요. 헐. 아니, 손 좀 녹이려고 건물을 들어왔더니 란제리 고르래요. 아니, 빨리 나갈래. 선비 방송인 내가 뭘 란제리를. 아야. 먼지를 한번 발라놔보자. 어? 뭐야 이거? 황족 에스테 마사지? 어, 닥터피쉬 있네요? 아, 나 그 발에 좀 습진 있잖아요. 나 발에 습진인데 닥터피쉬 하면 이거 되나? 어. 등 관리, 발 관리? 뭐 있다는데?
그래, 전단지나 받아가야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일본 말이나 모르겠다. 나 일본 말은 몰라. 그래, 오늘, 응? 오늘 뭐, 컬처 삼국지 또, 그, 일본말 배우는 그 시간이 있겠는데, 야메스님 미안해요. 아유, 이 길거리 영업이라는 게 참 힘들어. 아, 레드 컨테이너 왔어, 아까. 아까 그분이야. 나 뜨거워, 나 뜨거워져. 인포메이션. 저분들은 아까 봤던 분이고. 다른 길로 가볼게요. 와. 아, 근데 요즘은 저런 그 노점 컨테이너 엄청 좋아졌다. 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요, 노점이? 와, 퀄리티 엄청 좋아졌다. 1시간만 중국어로 말해보기라고 써놓고 저는 1시간 동안 전단지만 받고 있어. 전단지 받으면서 중국어를 사. 근데 아, 무서워. 아우, 무서워라. 추워. 파리바게뜨가 저 안에 있네. 하. 15시 1분. 아. 손이 굳었어. 와, 나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그 방폭 될 뻔했어요. 일단은 저런 꼬마애가 사실 좀 말을 할 것도 아닌데. 아니, 아, 아까 왔던 길이구나. 다시 돌아서 나갈 방법이? 아까 그게 다 돌았잖아. 다시 일로 가야 되네. 전에 내가 밥 먹었던 데고.
길이 좀 좁은 길로 한번 가볼까요? 아, 배고파. 여기 똑같은 노래야. Yes, oh, yes. 다 똑같은 노래야. Yes, oh, yes. 좀 다른 노래 틀은 게 없니? 어. 와. 중국말이 안 통하는 동네야.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중국어로 전단지를 받고 있어요. 아, 엉덩이 아파. 아, 아 엉덩이 아파. 아, 나 펌프 필드 테스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사지 같은데? 네. 아. 나 받은 거였어. 아, 쪽팔려.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왔던 길 또 온 거였어? 방금? 지금 내가 길을 잃어가고 있어. 길도 잃어가고 아주 그냥, 응? 길도 잃어가면서 아주 그냥, 응?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아, 추워. 아, 호텔이야? 오.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뭐 호텔에 호텔존? 아, 엉덩이 아파. 와, 마지막 인사다. 그래, 이런 노래. 막힌 길인가요? 건지 이게 사랑이 난 건지. 옛날에 마지막 인사도 펌프에 있었는데 어려웠어요. 아, 나 관절이 아파서 안 되겠다 이제.
코리아 트레디셔널 레스토랑. 아. 아. 분명 중국말을 몇 마디 하기는 했는데, 뭔가 실속이 있는 중국말은 아니었어. 아이고. 아우. 아, 엉덩이 아파. 아. 제가 이따가 4시에 이쪽 명동역 쪽에서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제가 지금 명동 북쪽에서 명동 남쪽으로 지금 옮겨왔거든요. 이따 미팅하는 김에 그 전에 그냥 좀 미리 와서 지금 돌고 있는 거라서. 아, 아. 근데 지금 날씨가 날씨라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어. 아니 왜 내가 뭐 미션하러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와? 어? 어? 미션 좀 하자. 어? 아.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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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 아 이 나이에 벌써 고관절이. 어. 아 이래서 내가 야외 방송을 못해. 하지만 주말에 펌프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펌프 이번에 새 버전 필드 테스트 있거든요. 간장게장. 아휴. 아, 힘들어. 지금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어. 아, 배고파. 아, 이따가 한 시간 더 해볼까요? 이따 미팅 끝나고 한 시간 정도 더 해볼까? 이게 밥 시간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밥 시간대가 아니라서 그래? 설마?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 이따가 여기서 미팅을 하는 이유가, 저 그냥 알고 지내는 대표님이 차 한잔 하자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분은 강남에 계시는데, 제가 오늘, 오후 저녁 계속 명동 쪽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명동을 오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일찍 와 있어야지. 전집. 먹고 살찔까? Yes.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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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잖아. 근데 뭐잖아. Yes. Oh, yes. 진짜 막 가는 곳마다 트와이스 노래만 있고. 윤식당? 윤식당 하니까 나 윤여정 씨인 줄 알았어. 그럴 리가. 그분의 윤식당은.
아, 맥북이 아이맥 있다. 아. 아, 지금 방송 한 46분 됐네요. 어디 가서 마무리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마무리할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5분 정도만 더 돌아다니다가 어디 적당한 데 카페 위치 잡아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미팅 장소는 제가 미리 도착할 것 같으니까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요. 담배 피는 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벽 쪽으로 붙어서 갖고 있고요. 아우. 세계를 이가. 아, 명동역 출구가 여기까지 있네. 있기는. 그래, 있긴 있겠지. 아. 어딘가 이제 가서 지금서 이제 미팅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해야죠. 어이씨. 노트북을 들고 왔더니 아 눈부시. 잠깐만요. 마무리 할 데가 없네. 좀 어디 가서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 마무리할 장소도 못 찾고 지금 내가 셀카봉을 지금 이것저것 흔들리고 있고 길거리엔 일본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추우니까 안에서 마무리할게요. 아 지금 너무 추워서 안에 들어왔고요. 나가는 얘기네.
아내가 환경이 안 좋은 곳이. 네, 그럼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제가 오늘 명동 길거리를 한 그래도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한번 그 걸어 다녀봤는데, 제가 이 걸어 다니면서 했던 중국 말은 그 전단지 받고 CC 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어차피 그 제가 평소에 그 야외 방송 컨텐츠 이런 거를 제가 뭐 그런 길거리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길거리 내가 길거리 인터뷰 자체를 제가 뭐 어떻게 뭐 길게 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좀 중국어로 뭔가 말할 기회가 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중국말을 하면서,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른 BJ분들은 컬처 삼국지가 이제 이번 주가 5주째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투입됐기 때문에 저는 중국어 딱 일주일 배우 길거리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BJ들하고 좀 약간 이렇게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간에 교체 투입된 멤버라서. 그리고 그 오늘 제가 이 이제 명동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중국말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 전단지를 받아봤는데요. 전단지들을 받아왔는데, 와 막 똑같은 거 두 개 받을 뻔하기도 하고, 뭐 똑같은 거 두 개 받을 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진짜 그냥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프리기프트 생수 장난감 가게, 생수 장난감 가게도 뭐 있었고, 예, 하여간 살다 보니까 별게 다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좀 막 뭐 외국 사람들한테 뭐 이런 그 생수 장난감 뭐 그래 파는 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호텔 가서 생수는 하니까, 생수는 마셔야죠. 생수 마셔야 되니까, 예, 외국 사람들도 생수는 마실 수 있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거부감을 느껴서라고 아니고, 뭐 거부감 느끼지 않아요? 저도, 저도 필요하면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 근데 좀 이거는 약간 그 우리의 문화가 좀 약간 그런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고요. 결국 저는 오늘 이거 커닝 페이퍼 이거 만들어서 갖고 나왔는데 CCA밖에 못했다는 거. 아 그리고 되게 고마웠던 거는 제가 CCA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줬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또 답으로 CCA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저는 그 뭐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이제 미팅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방제 바꿔놓고 마무리할게요. 명동에서 중국 사람 찾아 중국어 시도해 보기.